할렐루야. 작년까지는 그런 얘기를 안 들었어요. 작년에 몽골 갈 때는 새까맣게 탔다고 얘기를 하시고 피부가 좀 하얗다고 얘기했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또 시커매졌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귀한 CMT스 저희들이 훈련을 받고 또 단기 선교사로 또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하나님 제가 저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이 시간 헌신하며 또 캄보디아 땅을 향하여 또 몽골 향하여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에서 헌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오니 이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캄보디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교환대로 하겠습니다. 생명의 씨앗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국률의 씨앗입니다. 국률의 씨앗은 바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한국에 있든지 캄보디아에 있든지 동일한 마음입니다. 제가 처음 캄보디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2006년도 세계 선교대회였습니다. 그때 강단에 캄보디아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아주 열광을 해주셨어요. 열광을 해주셨는데 그때 굉장한 마음에 부담을 가졌어요. 2006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안수를 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때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부교육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동탄 쪽에 개척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선교대회를 앞두고 저희들이 굉장히 큰 도전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콜링을 해주셨을 때 저희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먼저 저부터 이것을 선뜻 저희 아내 최강수 선교사한테 얘기를 못했어요. 아,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조심스럽게 일주일 뒤에 내가 이번 선교대회 때 이런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목회자로 이제 동탄 쪽에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개척하려고 준비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선교에 대해서.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 최강 선교사도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4월부터 시작해서 5월, 6월, 7월 저희들이 8월 달에 정식으로 여름 휴가를 내서 캄보디아에 답사를 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9월, 10월 계속 저희들이 훈련을 받고 그래서 12월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전에서 2개월 동안 단기 선교사 훈련을 받고 2007년도 6월 4일 날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처음에 캄보디아에 갈 때 나의 인생이 이제 40년 남았다고 생각하고 나의 인생 중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4년을 생각했어요. 4년. 그냥 4년 동안 그냥 한 텀이니까 한 4년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가서 열심히 언어를 배웠습니다. 제가 중앙교회 파송 선교사로 그리고 한국 침례교 본부 파송이기 때문에 본부 파송은 2년 동안에는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2년 동안에는 언어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게 불만도 많았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교회 사역하고 싶고 복음도 전하고 싶었는데 어찌됐건 2년 동안은 언어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열심히 언어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언어를 하고 주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지방에 나가서 지방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2년 동안 하고 저희들이 2009년도 저희들이 7월 달에 만 2년을 끝내고 다시 2009년도에 들어와서 서울에 GMTC 4개월 과정을 정식 장기 선교사 과정을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되기 전 2009년 12월 성탄절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성탄절은 캄보디아에서 드린다고 하고 그래서 2009년도 12월 달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사역한 것은 2010년, 11년, 12년, 만 3년이 되었습니다. 만 3년이 됐는데 쫑프레 교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쩔러교회, 늦게 지었지만 쩔러교회, 세 번째 뿌렉다롭 교회, 그리고 네 번째 볼르 마을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짧은 3년 동안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이 강단에 이 가장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품고 국률의 씨앗을 캄보디아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준비한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엉성합니다. 중앙교회 중앙 뉴스를 보면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준비한 영상은 다소 좀 엉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 박승국 선교사가 지난 3년 동안 저렇게 사역을 하고 있구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렇게 조금씩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준비한 영상을 좀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이 2010년, 11년, 12년, 만 3년 만에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된 것은 전적인 중앙교회의 은혜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선교부 유교 목사님,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문준식 전사님, 이렇게 선교국과 많은 해외 위원들 우리 기관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대 교구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그런 사역들을 전거해 주셨고, 그곳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과 간절함으로 사역했습니다. 빈민촌을 방문했고 그들에게 바게트빵과 그리고 복음을,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었습니다.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소나기도 맞아가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씨앗은 긍휼의 씨앗입니다. 두 번째는 희망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를 종프렉교회, 그리고 절럭교회, 프렉다럽교회, 그리고 이 세 교회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네 번째 볼르 지역, 볼르 마을과 다섯 번째 수아이주어 마을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비전은 35교회 교회를 세우고 35명의 목회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1번 베베, 2번 브리스길라, 3번 아굴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35명의 사역자가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읽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35명의 목회자를 키우고 그들을 통해서 35개 지역에 지교회를 세워서 캄보디아의 복음화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가기 전에 제가 지금 이제 70년생, 3월 30, 70년생 나이로는 이제 44살입니다. 한 시대가 가기 전에, 내 생명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35개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 얼마나 참 기쁘고 보람차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일들을 저는 가슴에 품고 함께 리더들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또나를 데려왔습니다. 오스레이남을 데려왔습니다. 피어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이소피학을 데리고 왔습니다. 다라를 데리고 왔습니다. 노또나는 저희 전체 사역자입니다. 노또나는 저희 전체 사역자고, 그리고 쩔러 교회를 담당하고 있고, 스레이남은 저희들 메인 사역자고, 그리고 뿌렉다롭 교회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피어리는 교회 사찰이고 어른 성경 공부와, 그리고 지방에 나갔을 때 어려 진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소피학도 계속적으로 뿌렉다롭 종뿌렉 사역자이고, 이번 7월 달에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라는 우리 전체 교회의 예배 담당자입니다. 오늘 방송실에 올라갔는데 방송실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든지. 이 시간에는 저희 리더들이 준비한 그 전통 찬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을 먼저 우리 합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우리 합심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며. 아멘. 아멘. 이 시간 이 찬양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한 캄보디아 전통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드리는 찬양의 가사는 시편 18편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반성 대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 MP3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안에 비와 나의 바위지요, 나의 방패지요, 나의 구원의 뿌리지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환화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었으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었도다. 내 세계 성도 러봉 형 아이 트럼 꺼지 뽕 약 꿈 꿈 멈추기 들어 떠게 아성
bát bát lăng chung chân Đi tuôn chết lăng chô chung Xa rôn này đầy sẵn rộng hồn Đi chàng chôn Ôi đi xuân ôn chàng Này kia miếng xếp đầy tuần Amen.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프레야 곰피 정장 로마서 1장을 저희들이 암송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이 긍휼의 씨앗, 두 번째가 희망의 씨앗입니다. 여러분들이 캄보디아 땅에 뿌렸던 그 긍휼의 씨앗이 이제 희망의 씨앗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저의 리더들입니다. 리더들이 저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들이 이만큼 이제 3년 된 생고구마, 완전 생고구마를 찔러가지고 이제 3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한국어로 암송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오후 5시 되면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암송해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은 저희가 조그만한 장학금 과 쌀을 줍니다. 쌀을 주고 쌀이 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기 로마서 1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정바운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60으로는 다윗의 자동에서 나셨고 성교의 정으로는 조근 자들 가운데서 부활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보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마미오마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느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이 아마 너의 믿음을 너의 모든 사람의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지치 않고 너희를 말하며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여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차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지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ในการพบกมุนในการพบกมุนพอครอบวอฮาจีอันนี้ฮะโนนี่อีพบกมอีพบกมุนโมทึนมิกนึนโมทึนมิกนึนชาเอเกชาโมทึนมิกนึนชาเอเกคูวันนึนคูวันนึนชูซินนฮานนิมเอนึนยกเอบาเทมิระมอนชอนนึนยูเตยูเทอินเอเกโยคริโกเฮลาอินเอเกโรดาพกุมเอนึนพกุมเอนึนฮานานิมเอเอยกาฮานานิมเอเอยกานาธานาโซฮานานิมเอเอยกานาธานาโซมิกทูมโรมิกทูมเอคือรกเทมพะโอจิกเอยอินนึนมิกทูมโรมัลมีอมาฮาริระมัลมีอมาซาริระมัลมีอมาซาริระซาริระฮัมควาคัตทีคัตคัตฮัมควาคัตทูนิระสิพาจอลฮานันเอเมชินโนคาพูลิโรชินริรุมะนึนสรามทูเอโมทูนខ្ញុំខនឈីអានអឹងខ្វាភូលីអេធេហាយ៉ូហានរោឈោអាណាថាណានានីអ៊ីននឿនហាណានីមឺលអាល់ម៉ាន់ហាន់កោតស៊ីឈោហ៊ីសុកអេផោអ៊ីមីរ៉ាហាណានីមកេសោអ៊ីរឺឈោហ៊ីអេហ្គេផោអ៊ីសោស៊ីនីរ៉ាចាំងសរោពុទ្ធោគឺអេផោអ៊ីជីអានីហាននឿនកោតធឺលខុតគឺអេយ៉ងបនហាស៊ីននឹងយកខ្វាស៊ីនសងអ៊ីម៉ាន់ធីស៊ីនម៉ាន់មូលអេភុនញ៉ងហ៊ីផោយ៉ូអាល់ហ្គេធេណានីក្រមរោឈោហ៊ីខាភីងជេជីផុតភិតអាพิงเจจีมดฮาจีนิราฮานานิเมอัลเดฮานานิเมโรยองฟารุกเอโดอันนี้ฮามโยคัมซาจิโดอันนี้ฮาโกโอฮิโยคือเซงคะอีฮอมังฮาโยจิมโยมียอนฮานมาอึมมีออทูโวชอนานีอาเมนอีซิปอีจอลซิซิโรจิเฮอิตาฮานาอริสเกเทโอសកោជីជីអានីហានឿនហានានិមអេយ៉ងវងអឺសុកហានានិមអេយ៉ងវងអឺសកោជីស្រាំងវ៉ាសេវ៉ាជីមស៊ីមវ៉ាខីអដានីនឿនធុងមូលមួយយ៉ាងអេឧសាំងរោផាកោអនុនីរាគឺរមរោហានានិមកេសោគឺឌឺរឺលម៉ាមេចងយុកតេរោធរោមេណៃផរយោធូសាគឺឌឺរេមុំមូលសរោជុកតេកេហាកេហាសសនី아멘. 이렇게 한번더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국 말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뜨벗 브레아 드룽 스롤란 머눅덜 머렛 반지어 드룽 브레아 브로디은 브레아 리치보트라 따이모이 담바이 아오이 네암나 저덜 브레아 리치보트라 둑 문트로 윈연아이 그 아오이 집은 엇걸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네. 네. 어려워요. 이 친구들이 일단 1장은 다 했고 시간 관계상 제가 50분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국률의 씨앗, 두 번째는 희망의 씨앗. 저에게 희망의 씨앗은 여기 있는 사역자들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우리 저기 노또나는 같이 처음 전도 나갔을 때 다섯 명이 갔습니다. 저하고 최강성 교사, 그 다음에 박성민, 박은진, 노또나 이렇게 가면 네 명은 캄보디아 말을 전혀 못해요. 노또나만 하는데 이제 현지인들이 물어봐요. 큰딸은 왜 이렇게 캄보디아 말을 잘하고 나머지 네 명은 왜 못하냐. 큰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간증문하고 시간 되는 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본돌.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로드나입니다. 제 삶의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음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물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정말 시호했습니다.
제 나이 6살 때 엄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험 삼아 엄마와 같이 교회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제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깃들고 저는 예수께 추석 교회 다니기로 열심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저는 제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에 마음이 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다는 욕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 후에 저는 박승국 목사님과 최상순 성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서 인해 사랑 다른 사람에 대해 배려, 온주, 교제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습니다. 대학교 영문학과 3학년 1학기 학기 말 시험 보고 난 뒤 저는 스스로에게 자문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한다 해도 제 삶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때 저는 속성과 같이 제 인생의 미래에 그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참된 길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교회에서나 졸업서 집에서 예수님께 계속 인생에 참된 길을 구하였습니다. 예수님 제게 길을 보여주세요. 세상에 참된 진리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구하고 더 구하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 반은 기도하던 그날도 밤에 집에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던 주님의 음성이 들었습니다. 나음나 박승국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신학교를 갖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저는 어젯밤 주님의 음성과 박승국 목사님의 원주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장이 기도한 후에 저는 최강순 선교사님과 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상의하였고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인생을 주께 드리기로 그리고 신학교에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는 신학교 1학년을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국률의 씨앗들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망의 씨앗을 이렇게 거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섬김의 씨앗입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작년부터 11월, 12월, 1, 2, 3 이렇게 저희들이 5개월 동안 저희들이 쌀을 나눠줬는데 무려 천 가정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쌀과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영생의 소식들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 사역들을 감사하게 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고명진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귀한 쌀 사역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는 여기 오기 전에 신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타이틀을 하나 만들으라고. 그래서 타이틀이 뭐가 좋을까 그렇게 했을 때 이 쌀 프로젝트를 통해서 굉장한 복음의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사 프로젝트. 그래서 천사명이 모여서 한 달에 10,000원 정도면 정말 그 사람들이 한 달 먹을 양식이 되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쌀을 증가하면 굉장히 큰 효과가 얻을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천사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신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번 11월 달 아니면 겨울 때 꼭 감보디아에 오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 3대 교구가 오셨고 계속 또 겨울마다 단기팀이 오시는데 여러분들도 꼭 이번에 단기팀으로 오셔서 땅 맑기만 해주셔도 와 주시는 것만 해도 저희는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우리 리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다고 하면 저희들은 석 달 전부터 계속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5명 데리고 왔는데 너무나 귀한 사역자들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률의 씨앗, 희망의 씨앗, 섬김의 씨앗 이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국률의 씨앗을 뿌리고 희망의 씨앗을 거두고 이제 섬김으로 섬김의 씨앗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캄보디아는 이제 추수의 때입니다. 하나님 추수의 때에 누가 이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